오늘 할것 시험 앤드 수업. 먼저 초등 단어 13, vegetables에 대해서 단어 의미 예문 세 가지 방식으로 학습하고 스피드 퀴즈 100점 도전하기 말하기 시험 2차가 있네요. 그러면 24일 날 보자. 지원이 24일 날 했네요. 잘하셨고요. 지우 안 했네요. 남아서 하시고요. 승빈이 안 했네요. 남아서 하시고요. 지민이 24일 했네요. 오케이. 24일 날 100점 기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패턴 만들기, 복습 확인, 말하기 시험.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읽기 연습하기, 끄덕읽기, 문장 의미 익히기. 이건 수업할 거겠죠. 이건 수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단어 제시, 의미 제시 두 가지 방법으로 익히고, 스피드 퀴즈 100점 제출하기, 말하기 시험.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지우 안 했네요. 남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빈이 안 했네요. 그쵸? 맞죠? 24일 날 했는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 24일 날 숙제에 나갔으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지민이 지민이 방금 했네요. 그 다음에 지원이 안 했네요. 그래서 오늘 24일 날이두 가지 스피드 퀴즈 100점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각각 스피드 퀴즈 100점을 맞고 집에 가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런지는 알죠? 선생님이 24일 날 숙제에서 여기에 뭐쭉 써놨잖아요. 숙제다. 뭐 초등단어 13, 배터머스다.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서 스피드 퀴즈 100점 맞아라. 그리고 뭐 읽기 연습해라. 복습 확인하고 말하기 시험 준비해라.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죠. 이 카드는. 그다음에 이거는 읽기 연습해라. 그랬죠? 뭐 이거 꼭 해야지, words in context 읽기 연습을 잘 해야지, words in context 단어도 잘 배워진다라고 했죠. 그쵸?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 두 개는. 그쵸? 이 문장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여기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 단어 제시, 의미 제시 두 가지 방법으로 익히고 스피드 퀴즈 100점 제출하라라고 24일날 숙제를 냈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오늘 수업 후에 숙제는 이렇게 녹음이라는 숙제에서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저 스마트폰으로 클래스 카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를 봐야 읽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기 어플을 켜서 녹음을 누른 상태에서 어플을 전환하는 방법 알죠? 클래스 카드로. 잘 몰라요? 보여줄까요? 오케이. 녹음기가. 잠깐만요. 계속해서 아까 안 안 했나요? 자,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We carved some pumpkins for Halloween. We carved some pumpkins for Halloween. 계속해서 Corns grow very tall. 네, 계속해서 are good for your heart. Beans are good for your heart. 계속해서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mild, you should not add too much ginger to your meal. 생강이었죠. mild. 계속해서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es? How many ways can you cook radishes? 네, 계속해서 it is better to eat carrots, broccoli, and peas. 네, 계속해서 eat vegetables with beta carotene like carrots and spinach. 그렇죠, 시금치죠. 그다음 머쉬룸은 뭐다? Fungi that you can eat. 네, 계속해서 Cabbage is a vegetable often used to make kimchi. 그렇죠, 배추죠. Cabbag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don't like a lot of lettuce in my salad.
I prefer spinach. 난 상추가 싫대 줘. 오케이. 그래서 broccoli looks like little trees. Broccoli looks like a little tree. 그래서 these hot peppers are really spicy. 됐죠? 그러면 다시 앱 전환해서 멈추고요. 다 됐으니까 체크 표시 오른쪽 밑에 있는 체크 표시 누르면 되겠죠? 됐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이거를 뭐 일로 가서 해도 되고요. 여기 있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해도 되고요. 아, 없네. 없네. 여기서 뭐 누르라고 했죠? 여기 전 세계에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공유. 지민이는 메일로. 그쵸? 영어 선생님 지금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눌러서. 오케이. 제 카톡 다 있죠? 그렇죠. 곰돌이 얻고 있는 아저씨 있습니다. 빨간색 배경에.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녹음 숙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문 녹음하면 돼요, 예문. 녹음 숙제는 예문이에요. 예? 네 번 녹음하고 섞어도 돼요? 네 번 녹음하고 하나만 보내면 돼요? 아니요. 네 번을 쭉 계속, 계속해서 아. 쭉 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words in context 읽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이기 때문에 읽기, 녹음하기 숙제가 나가는 거예요. 세 번 녹음하고 카톡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단어. 단어는, 이거는 녹음 숙제 하지 말자, 여러분들. 이건 녹음 숙제 하지 맙시다. 두 가지. 네, 이렇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채소는 했고요. 내일 말하기, 쓰기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패턴 만들기.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그렇지, a cotton candy looks like a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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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Does this star looks like squid? Okay, 그렇지. That sister looks like a s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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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Bob looks like low clouds. 그렇지.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그래서 flake. 다시, a snowflake looks like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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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nowflake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듣기와 또 들은 것을 따라서 하기 훈련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Okay, 그래서 fog looks white and spooky. 다 같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계속해서. Fog, a ghost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다 같이. A ghost looks spooky. A ghost looks spooky. A ghost looks spooky. 오케이, 그래서.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오케이, 다 같이.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Out of small water drops.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오케이. Paper can form out of wood. Out of wood. Paper can form out of wood. 다 같이. This cat looks cute. This cat looks cute. This cat looks cute. A lion looks scary. A lion looks scary. A lion looks scary. Scary. Okay.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Okay. 그래서. Food can form out of different things. Food can form out of different things. Okay, 읽기 연습이 조금 더. Okay, 계속해서. A bed can form out of cloth. Okay, 잘했습니다. A bag can form out of cloth. Out of cloth. A bag can form out of cloth. 뭐죠? Heavy rain. 그렇지. Heavy rain makes it hard to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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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Math makes it hard to do my homework. Okay, 이게 뭐죠? An error. 다 같이, an error makes it hard.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To surf the internet. An error makes it hard to surf the internet. Okay, 이렇게 되었고요. 잘했고요. 좀 더 분발하시고요. 읽기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세요. 다음 계속해서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세요. 수업 자료라고 드린 거. 잘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자, 다시 13 colonies. The 13 colonies. 그 다음에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모든 문장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끊어읽기로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단어 얼마나 학습했지 보겠습니다. 13이 뭐죠? 13. 컬러니가 뭐죠? 식민지죠. 식민지. 식민지 원래 어떻게 생겼는데? 컬러니 이렇게 생겼는데 식민지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라서? 13개라서. 그래서 식민지들 해야 되겠죠.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ame together가 뭐였더라? 그렇죠. come together. 여러분들 공부했죠? come together 모이다, 뭐하다? 합쳐지다, 하나가 되다, 모이다, form 뭐하다? 형성하다, 만들다, create 뭐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그래서 누구하고? form하고, 누구하고? create하고, 어떤 말? 그렇죠. 같은 말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The United States가 뭐죠? 미국. 미국이죠. 자, 그래서 누가? The 13 colonies가 뭐 한다? Came together 했다. 왜? To form the United States. 또는 to create the United States. 이런 뜻이죠. 예. 받은 적이 없어? 예, 지원이 뭐 프린트물 안 나간 거 있어요? 없는데. 그럼 받았는데요. 여기에 2반 수업 자료라고 있는데. 어? 어. 없어? 분명히 기다렸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적을까요? 뭐라고 적을까요? 니들이 모였다 이 말이죠. 왜?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하기 위하여 미국을 형성하거나 또는 창조하기 위하여 came together 했다. 네, 이건 집에 가서 적으면 됩니다. 복습하면서 어차피 클래스 카드 있으니까. 오케이. 이걸 한글 보고 다시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 네. 진짜요? 가볼까요? The 13 colonies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다 같이 13 colonies came together.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The sculptor used a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다 같이, the sculptor used a tool. The sculptor used a tool to form or shape.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The clay into a human face.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sculptor가 뭐였지? 잘 모르겠다. 어, 지우야, 스컵터가 뭐죠? 조각가. 그렇죠, 조각가죠. 오케이. Use는 뭐 하다죠? 사용하다. 사용하다. Tool은 뭐든가요? 연장. 연장, 도구. 그렇지. 오케이. Form은 알고. 그렇죠. Form은 만들다인데, to form. 하다시 앞에 두 붙여서, form 하기 위하여. Shape도 하다시네요. 뭐 하다? 만들다. 모양을 만들다. Clay 뭐든가요? 차력. 그렇죠. 차력, 점토, 지능. 그렇죠. 그 다음에 human face가 뭐예요? 사람의 얼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해볼까요? 누가 뭐 했대요? 조각가. 더 스컵터가 그 조각가가 뭐 했대요? 만들어. 유즈드 했대죠. 그렇죠. 그렇죠. 사용했대죠. 무엇을? 툴을. 그렇죠. 왜? To form the clay into a human face 또는 to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각가는 천천히 사람의 얼굴을 만들거나 만들기 위해 도구를 사용했다. 둘이 짰나? 번역기 돌렸나? 그 조각가는 뭐 했다? used 했다, 사용했다. 무엇을? a tool을, 도구를. 왜?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맞습니까? 그 clay를 into a human face로 to form or shape 하기 위하여. shape 하기 위하여 뭐 했다? 무엇을? tool을 뭐 했다? used 했다. 됐습니까?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Used the tool. 왜?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그렇지.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sculptor used the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아, 오케이.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너 이거 뭐지? Sculptor. 누구죠? Sculptor. 아, 이거 잘 하나 볼까? 나 할 줄 알아? 나오네. Sculptor, carver, statuary. 됐습니까? 오케이. 점토 뭐였더라? Clay. 그렇죠. Clay죠. Clay, piece. 그 다음에 이것도 할 줄 아나 볼까? 뭐였더라? Human face였죠. Human face. 됐습니까? 사람의 얼굴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난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A face of a person 이러네요. 그쵸? Human face 해야 되는데, 그치? 도구 뭐였더라? Tool. 다시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To form or shape.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The clay into a human fac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Okay,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In Scotland. 됐습니까? 자, 이걸 다 뺏겨 적고 있는 사람이, 뜻을 다 적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 적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기가 몰랐던 것만 적습니다. 됐습니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다 뺏겨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읽기를 해야 되는데 따라 읽기를 안 하고 그냥 막 머리 쳐맞고 쓰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대어라가 뭐지? 그것들. 뭐뭐들이 있다. 좀 뭐뭐들이 있다. 포기가 뭐죠? 안개낀. 미스티가 뭐죠? 안개낀. 그렇죠? 오케이. In Scotland가 뭐더라? 스코틀랜드 안에서. 그렇죠. 스코틀랜드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many foggy or misty days가 뭐한다? 있다. 어디에? In Scotland.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에는 안개기거나 안개기가 많다. 그렇죠. In Scotland에는 네, 그 숙제라고 써 있는 건, 아니 뭐야, 그 수업 자료라고 써 있는 건 여기서 안 해와도 돼요. 수업 시간에 필요한 거 쓰고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그 옆에 쓰고 이렇게 반 접으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숙제가 아니고 수업 자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 근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실 안 돼요. 웬만한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거는 선생님이 words in context 단어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고 이거 이런 내가 몰랐던 거만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다가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펼쳐놓고 필요하면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반접어서 13개의 식민지가 미국을 형성하거나 창조하기 위해 모였다고 했으니까 이걸 한글 보고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In Scotland에는 many foggy or misty days가 있다. 안개낀이란 말을 몇 가지 배웠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배웠죠. Days들이, days가 날들이죠. Days가. 자, 헤이. 그래서 뭐였더라?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다 같이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In Scotland.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여기 이라고 왜 써놨죠, 선생님이? 그렇죠. Foggy도 있고, misty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나같이 It is difficult to see.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On a foggy day. Difficult가 뭐였더라? 어려운. 그렇죠. Long distance가 뭐죠? 장거리. 그렇죠. 그러면 It is difficult. 어떻대요? 어렵대죠. 그렇죠. 어렵다. 뭐 하는 것은? To see long distances 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이거 see long distance to 없고 see long distances 하면 장거리를 보다죠. 뭐뭐 하다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때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것. 그렇습니까? 장거리를 보는 것은 difficult 하대요. 언제? On a foggy day. 그렇습니까? 그래서 번역기 열심히 돌려. 언제? 안개 낀 날. 그렇죠. 안개 낀 날에는 날에 to see long distances 하는 것은 어떻다? It is difficult. 됐습니까? 여기 그것은 이란 말은 뭐 우리 말에는 필요가 없는데 영어에 써 있어요. 헤이, 이게 뭐였더라? 이제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Difficult.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다 같이.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On a foggy day. 그래서 네 문장 하나만 더 익혀볼까? 예,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준비됐나요? 읽어볼까요?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다같이 He had to drive slowly.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Because it was so foggy. 어디? Outsid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He had to drive 했대죠. 그는 운전해야만 했었다. 어떻게? 천천히. Slowly. 그렇죠. 천천히 운전해야만 했었죠. 왜?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했기 때문에. Because가 뭐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또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자, had to가 뭐죠? Had to.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Slowly가 뭐죠? 천천히. 됐습니까? Okay. So는 매우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매우.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쓸 것 같아요? He had to drive slowly. 그는 밖에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서 천천히 해야 한다.
Hey. 그래서 he had to drive. 그는 운전해야만 했었다. 어떻게? Slowly 하게. 왜?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뭐 영어 순서대로 쓸까요? 그는 이러면 되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는 듣는데요. 우리말스럽게 바꿀게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영어에선 순서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운전해야만 했었다. 누가 뭐 한다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는 운전해야만 했었다.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다 같이 He had to drive slowly.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Okay.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자꾸 익히다 보면. Okay. 배웠던 문장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을 누고요. 오케이. 이건 뭐였더라? The pink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다 같이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그 다음에 이거 뭐였더라? Sculptor. Sculptor. 이거는? Used. Used. Used의 과거형? Used. A tool. 그렇죠? 됐습니까? To form or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snowman. 다시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Into a human face. The sculptor used a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Hey, 벌써 집에 갈 준비했어? Hey, 그다음 이거 있네요. 이거 뭐였더라?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나 같은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In Scotland.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Okay, 그 다음 거. 뭐였더라? It is different. It is difficult. Different은 다른 이죠. 장애 때문에 등장하게 된 거.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다 같이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On a foggy day.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On a foggy day.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on a foggy day.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그렇죠. He had to drive slowly.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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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de. He had to drive slowly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Hey. 그래서 뭐였더라? The 13 calories came together to form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다 같이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뭐였더라? The 뭐였더라?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지우는 이거를 빨리 해야 돼. 알겠습니까? 딴 건 다 잘 되고 열심히 하는데 이르게 빨리 해야 돼요.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오케이, 다 보이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였더라? The 더 스컵터 used a to form or shape into a더 할 말 있나요? 끝났는데요. 그렇죠. 다시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to form or shape.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The clay into a human face. 지원이 어디 아파? 왜? 그래서 지원아 어떻게 됐지 이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다섯 개 했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것들 읽기 연습하는 게 숙제예요. 녹음하는 거, 예, 다섯 개만. 한글 보면서, 됐습니까? 영어 보면서 일단 연습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남아야 되죠?